자, 이제 묵지망에 데이지 체인을 걸어볼게요. 아이쇼. 데이지 체인을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 보니까 고리가 있군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쇼. 예전에 캠핑볼에서 서비스로 받은 데이지 체인입니다. 자, 얘를 달아볼게요. 자, 일단은 저도 이거를 얘는 처음 쓰는데요. 이렇게 고리가 있네요. 여기 고리에 이렇게 걸면 너무 긴데? 너무 길니까 비너로 할게요. 와, 비너가 겁나 뜨거워졌다. 어? 도라에몽 가방이? 자. 개미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자,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안녕. 하나. 여기 모기장 거는 거를 트렌치 코드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약간 처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자면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만 팩을 박아도 이쪽이 날리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벌레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치가 못 들어올 정도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저렇게 메인 볼대 빨간색, 서브 볼대 회색, 그리고 사면 모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다 들어올릴 수 있어요. 노르딕 크로스 메쉬 스크린 리뷰 끝!